안녕하십니까. 한국마사회 신입사원 김수빈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마사회의 좋은 기운과 행운의 상징 금동 천마상 앞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 입사하기 위해 저도 참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의 취업 준비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합격을 부르는 자소서 팁 첫 번째. 컨트롤 C, V, 자소서는 X. 기업마다 차별화된 자소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고 기업의 인재상에 맞는 나의 모습을 자소서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격을 부르는 자소서 팁 두 번째. 지원 동기는 명확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기업의 비전과 나의 지원 이유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격을 부르는 자기소개서 세 번째. 입사 후 포부는 구체적으로 원하는 부서와 그 이유, 그리고 기업의 목표 달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NCS 기반 채용은 자신의 경험과 그를 통해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평소 자신의 일상 속에서 있었던 다양한 활동들을 꼼꼼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자소서 작성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합격을 부르는 자기소개서 다섯 번째. 자기소개서의 지속적인 수정은 필수입니다. 다양한 시간대, 장소에서 쓴 자기소개서를 읽고 또 읽으며 논리력과 가독성을 높여보세요. 무더운 날씨에 지치고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자신을 믿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Let's Run Together!